안녕하십니까. 스바이 젤리드 1번 자바함경 1815회차 서일본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346 삼법경에서 세 가지 법을 끊지 못하는 거로 노병사를 떠나지 못하나니 어느 것이 그 세 가지인가? 바로 탐진치니라. 또한 세 가지 법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거로 능히 탐진치를 끊지 못하나니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? 이른바 몸을 나라고 보는 신견, 계율로 금지된 것에 대한 집착의 개취, 바로 의심 등이니라 했는데, 이어서 부유 삼법 부단고 불감능 신견 개취 의라. 또한 세 가지 법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거로 능히 나라고 보는 견해인 신견,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금기에 대한 집착의 개취, 의심을 떠나지 못하나니 하등 위삼 위불정사유 습근사도 급해태심이라.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? 바르지 못한 사유의 부정사유, 사도를 가까이에서 익히는 습근사도. 사도다는 건 사견의 사도지요. 쉽게 얘기하면 있다 없다, 공덕이 있다, 업장이 있다, 그 업장 소멸해라, 있고 없음에 빠지는 게 사도지요. 이 사도를 가까이 해서 익히는 습근사도, 또 게으른 마음의 해태심이니라. 부유삼법 불단고 불감능이 불정사유 습근사도 급해태심. 또 세 가지 법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거로 바르지 못한 사유의 부정사유, 사도를 가까이 하여서 익히는 습근사도. 맨날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, 그러니까 다 습근사도죠. 그걸 익히는 거죠. 사도를 익히는 거. 또 게으른 마음에 해태심을 떠나지 못하나니 하등 위삼 위실념 부정지 난심. 그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? 생각을 잃는, 바른 생각을 잃는 거죠. 실념,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정지.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또 시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죠. 그 다음에 어지러운 마음에 난심이니라 라고 했어요. 부유삼법 불단고 불감능이 실념 부정지 난심. 또한 세 가지 법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고로 생각을 잃는 실념,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정지, 어지러운 마음에 난심을 떠나지 못하나니. 왜 떠나지 못하는가? 바로 하등위삼 위도 불률이 불악견이라 했어요.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? 마음이 들뜨는 도, 뭐 이루어지게 해주겠다, 뭐 이루게 하겠다, 뭐 해라 뭐 해라 하니까 마음이 들뜨죠. 유리를 어기는 불유리, 올바른 계율이 아닌데 계율인 것처럼 하죠. 또 계를 배우지 않는 불악계, 올바른 계율을 알지 못하고 행하라는 불악계니라라고 했어요. 부유삼법 불단고 불감능이도 불유리 불악계라. 다시 세 가지 법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거로 마음이 들뜨는 도, 또 유리를 어기는 불유리, 계를 배우지 않는 불악계를 떠나지 못하나니. 왜 못 떠나는가? 바로 하등이삼 위불신 난교 해태라.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? 믿음이 없는 불신, 진리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. 미신적으로 빌기만 하는 거죠. 또 가르치기 어려운 난교,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. 무조건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. 읽고 쓰고. 그래서 가르치기 어려운 난교, 또 게으른 나태이라, 나타이라, 게으름에 떨어지는 거죠. 나타. 뭘 하려고 하잖아요. 자기가. 누구한테 부탁만 하려고 그래요. 부유삼법 불단고 불감능이 불신 난교 나타. 또한 세 가지 법이 있으나 끊지 못하는 거로 믿음이 없는 불신, 가르치기 어려운 난교, 게으른 나타를 떠나지 못하나니. 왜 그러한 것을 떠나지 못하는가? 하등위삼 위불욕견성 불욕문법 상구인단. 거기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? 성현을, 바른 진리를 배려하지 않는 불욕견성, 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 불욕문법.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. 그냥 빌지만 하고 절하고 스님한테 돈 주고 부탁해서 뭐 해달라고만 하지.
내가 밥을 안 먹는데 내 배가 불러요. 또 항상 남의 단점을 찾는 상부인단이니라. 바른 법을 가르쳐주면 바른 법을 배우지 않고요. 삿된 법, 탐욕심에 빠져서 뭘 이루게 해준다니까 거기에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돈만 잔뜩 갖다 주고 그러죠. 바른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.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. 스바이 챌린지도 이 채널 본문 자바암경 1815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.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.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,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